자, 내 일장의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수급이 들어오니까 뭐 펀더멘탈이고 뭐 먼저 올라간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그건 다시 제자리로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또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체적으로 네. 보면 미국 증시도 그렇고 중국 증시도 그렇고 뭐 유럽 증시도 그렇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익 매물이 좀 나와요. 근데 이 힘이 있으면 이걸 소화를 하면서 더 끌어올리는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힘이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하락하는 종목들의 낙폭이 예상보다 커요. 버티고 있는데, 근데 그거 못 버티면은 하락폭이 그러니까 크다는 실질적으로 미 얘기네요. 예. 증시에서도 그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5년 평균 상승률에 그냥 그 정도 그치는 반면에 실적이 예상보다도 낮으면 낙폭이 되게 커요. 즉 뭐냐면 밸류 부담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밸류 부담을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느끼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당장 시장에 대해서 뭐 크래시에 관련된 갑자기 훅 빠지는 이유 없이 그러한 우려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미증시가 좀 요즘에 올라가고 있는 게 레포 시장에 대해서 네. 연준의 유동성 공급인데 자금 사실은 캐치라는 거. 이거는 따져놓고 보면 유동성 공급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돌려막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막힐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 네, 돌려막기네요. 그렇죠. 이게 하루 대출인데 이거를 계속 연장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이 흐름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나빠질 수가 있어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최근 들어서 소매 판매는 좋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던 주택 착공 건수나 이런 것들은 일회성으로 큰 폭의 증가를 한거 빼놓고면 그날 발표됐던 산업 생산은 예상치와 부합되긴 했지만 자동차하고 유틸리티가 큰 폭의 감소를 했고 제조업은 예상치와 부합을 했고 대신에 전월 대비 0.3% 감소를 했고요. 졸트 그러니까 구인 구직자 수 이것도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어요. 고용이 꺾이기 시작했고 지금 그 선행지표들이 그 다음에 제조업 단구도 예상보다는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은 거죠. 특히나 뭐 주택 착공 건수나 이런 거를 비롯해서 건설 지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그 가게 그 주택 그 우리 사는 집 이런 거 말고 그 전체적으로 공장 지출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미국의 기업들이 적정히 설비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가면 이 수치들이 하나둘씩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일이 중요하겠죠.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주목할 부분은 오늘까지 20일까지의 수출입 통계. 지난번에 10일까지 수출입 통계가 5.3%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낙관적으로 나온다라면 뭐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연말부터 연초까지의 그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작년 연말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이 좀 이어질 수는 있는데 이게 지속성이 있냐 없냐는 관점을 좀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발표가 중요하다라고. 네, 거기다가 그거 말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과정 속에서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다보스 포럼. 특히나 이제 트럼프가 또 자기 추종자들, 장관들 다 몰고 가가지고 자기 자랑하겠죠. 어저께도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도 트럼프가 또 자기 자랑만 엄청나게 했고, 내가 농민들을 위해서 뭐를 했는 줄 알아? 그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멕시코이기도 하고,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좀할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시장은 대체적으로 수급에 의해서 좀더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 서서히 서서히 여기서 상승을 해봐야 뭐 상승폭이 얼마나 클 것인지 지켜보면서 좀 대비를 해주는 장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